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북구에 살고 있는 옥경입니다. 이 제자길 가기는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제대로 한 거는 1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줄 몰라서 계속 그냥 놓으면 안될것 같아서 계속 놓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온것 같아요. 재작년 봄인가 보다. 아, 2월달쯤, 1월달, 아다, 1월달쯤 된것 같아요. 또 신고 타는 꿈을 꾸게 되면서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꿈으로 시작을 했냐면, 내 아들이 꿈에 점상에, 뒤에 평풍이 있고 점상에 있는데 내 아들이 점상에 앉은 거예요. 앉아 나는 여기 앞에 보고 있고, 엄마, 누님들 너무 꿈에서라도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은 아들 때문은 아니지만 아들한테 간다라는 말도 들은 것도 있고 또 그래갖고 한 건데, 아들이 꿈에서 엄마 내가 할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그래 하는데 그말 하기 전에 딱 뒤에 글문대감 할아버지 가슬 딱 쓰고 잠깐 보이더니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할까 이러는데, 그러고 꿈을 깼는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뭔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했다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엎드리면서 이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이제, 그때에 제가 그전에는 전국으로 다닌 적이 없어요. 2019년 그 무렵에 제가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어요. 한 대여섯 군데? 근데 평생 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도 처음이지. 많이 다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군데를 어떻게 홀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물론 이래 말하면 내 잘못이 많은데, 이래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느낌을 표현을 하자면 딱 홀린 것 같아. 그래갖고 일을 했어요. 돈도 아주 작게 주고 했는데. 그래서부터는 완전 이렇게,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다 찌그러진 거예요. 가서 몇 개, 이사를 갔거든요. 전화까지 잘해보려고 갔는데, 2달 있다가 나는 다시 부산 내려오고, 짐 내놓고 6개월 후에 짐을 다 빼고 여기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다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사를 온 그대로 지금, 예, 도저히 풀 엄두가 안 나. 무서워서. 기든 아니든, 정말 이제는 전에는 제가 제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한몇년 전부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내처럼 기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진단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 보는 것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보다가 또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고, 그래서, 나의 고집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첫 선생님의 말을 너무 머리에, 그때는 그새 말이 법이었고, 진짜 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셈 아니면 나는 이 신의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너무 박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탁그 중심을 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 만나 뵈고, 솔직하게 첫 번째 진단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래 해놓은 거 진짜 너한테도 아무한테나, 이 집에 이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보여주기 참 부끄럽고 그러던데, 그래도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하라시는 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큰 용기 내갖고 신청하게 됐어요.
통화를 모셔놨다고. 나는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그냥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어떤 귀신이, 어떤 조상이 너한테 이거를 지금 하자고 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20년 동안 안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업고 다니는지 그게 궁금하다. 정말 신이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게 해줬을 거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신을 돈으로 안 봤을 것이고, 너무 억울해요. 응.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만이 많아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응. 그게 혹시 보면 명땜이고 수땜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도 결론은 나지 않아. 그래, 이 조상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고, 본인도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서러운 마음 들고, 정말 신에서는 원한이 지고, 조상에서는 너의 몫을 잡아서 둘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너를 지켜주는 신도 있고, 신랑한테도 지켜주는 신도 있고, 아들이 제자인 건 알아? 아들내미가 제자인 건 아나? 대신 할머니 거기가 있고, 손녀 거기가 있고, 동작 거기가 있다. 네가 헤매는 동안, 그거 막아보자고 시작한 네가 제대로 이걸 판단을 못 내니, 신들은 이제 피어나는 꽃으로 저 아이한테 거의 안전 지점에서 가고 있다. 아들이 제자야. 지 명이 없어서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엄마한테 그거 20년 전부터 막으라 했는데, 자가 9살, 10살 때부터 막으라 했는데, 엄마가 시작한 게임이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면서 마무리를 못진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스럽고, 한이 되고. 여기는 불사가. 대신 할머니. 불사는 없어요. 그래, 이거 모실 때, 여기 세준단지하고 이런 거는 누구라고 모셨는데? 어느 부리에서 온다고? 너가 친가? 제가 4대라고. 그래, 이제 선생님 영상을 많이 봐가 알겠지만은,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지금 이 나이에 시집을 가가 자식을 놓을 것도 아닌데 이 불사를 이렇게 모시면 안 되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 거 계속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50의 너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부산에 대구에 내가 지역구를 얘기 안할 수가 없다. 중간에 부처님 모셔놓고 법사 앞을 세워가 외가고 친가고 간에 다 모셔주고. 도살들도 자기가 영이 안 되다 보면 그렇게라도 공부했는 법사들하고 손을 잡고 중간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양주불이로 외가불이로 해가지고 하는데 해먹지를 못해. 조상도 도우는 게딱 3년이거든.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차례차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이 신당을 어떻게 할지 잠시 영적으로 예찰을 좀 해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것 같아. 잠깐만. 왜 많은 생각을 안 했겠노? 20년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볼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고 누가 인두에 여기 확 찢기는 것처럼 그걸 안고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아바삐 다말 못하고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그러면 돈이 뭔지 묻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네가 용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간에 신의 원정이 되었든 제자의 원정이 되었든 조상의 원정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을 어쨌거나 제대로 한 번은 판단해봐야 네가 매를 맞아도 이만큼 서럽지 않을 것이고 이유를 알아야 이만큼 억울하지도 않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내 몫이든지 다시 몫이든지 뭐 양당 간의 판단이 날까 아이가. 주력은 최씨 가정에 네가 지금 최씨 가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신랑 집에 최씨 가정에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신주단지 모셨던 집이다.
근데 그게 할머니 때부터 무너지고 시어머니 때부터 무너져가지고 상강오리로 다 끊어진 집이야. 그래서 대주도 혜택을 못 받고 살았다고. 그래서 우연자 중에 신감이 있는 너를 만나서 둘이서 아들을 낳고 나니 처음에는 좋았다. 저 아들 낳고 난 다음부터 저 아들이 크면서부터 신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네가 외가열에 불렸던 말명불이 산말명불이 물말명불이로 조상말명으로 들어와서 꽃 대신이다. 자기가 대신 할머니다 하면서 자꾸 할머니가 니한테 꿈에 보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가면 자꾸 할매가 한 번씩 슬쩍슬쩍슬쩍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니 그 할매가 변복을 해서 자기가 대신 할매라고도 했다가 자기가 불사할매라고도 했다가 네 몸주 대신이라고 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라. 네, 그랬었어요. 세 가지 다요. 세 가지 다? 네. 근데 그 할머니는 네 몸주가 아니고 외가 불이에서 들어오는 거고 오시 부인은 오시 부인대로 몸주가 대감 할아버지가 계셔. 할머니하고는 줄이 안 맞아. 아들이 할머니 줄이야. 채씨 가정의 할머니나 대신은 불사할머니 동자선녀는 아들한테 다 가있고 신랑도 대감줄이고 니도 대감줄인거라. 신랑은 채씨 가정의 대감줄이고 니는 몸주 대감 오씨 가정에서 몸주 대감이 들어오는거라. 그래서 니가 헬락팔락하지가 않다. 네, 그걸 못해요. 여자라도 억수로 진중하고 무겁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12번도 더 생각하고 내가 뱉은 말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무 집에 파출부를 가도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게요 이러면 집안에 불이 나도 내가 그거는 약속을 지켜주고 오고 여태까지 너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한테 몸주의 할머니는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찌됐든 채씨 가정이 됐든 오씨 가정이 됐든 조상 할아버지들을 제대로 판단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가물을 아이한테 줄 것인지 네가 다 잡아서 할 것인지 너보고 제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채씨 가정의 신명에서 어떻게 너한테 결정을 할지 오늘 그 판단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다 내 모시든지 아니면 모시려면 아들의 신감까지 싹 모아서 네가 제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판단이 나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저걸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지어서 네 손으로 없애도 아무 탈이 없도록 해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와서 이거를 없앨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다. 지금으로서는 채씨 가정의 신이 판단이 안 나고는 저거를 만졌을 때 저게 아무리 사불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바로 쳐서 내 모시는 집이 있고 너무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면 그런데 여기는 귀신은 있기는 하고 조상은 있기는 하나 신의 불의에서도 아직까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신에서 어떤 판단을 내실지 공수 판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지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야. 고민했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지금은 그래요. 자, 해오는 것 신충에 달의 월간은 10월 상달이고 일진을 예. 접으시니 28의 날이로다. 예. 남생기 여복덕이다. 여생기 남복덕이다. 상상한 길이를 택하여서 금이라 정성을 드리는 제자. 예. 차가자와 임명당이 재수운기 받으려고 긴 날에는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여기까지는 왔다 하건만은 예. 너를 보면 죽여볼까 살려볼까. 신에서는 그 어떤 말도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너를 보면 인간을 보면 불쌍을 하고 신에서 너를 죽이자고 들면은 아들 새끼를 먼저 데리고 가볼까. 너한테 필요하나? 솔직히 채씨 대주하고 오씨 부인 한번 물어보자. 저 아들이 필요하나? 아바이가 어느 정도 쩌지레를 하고 엄마이가 어느 정도 쩌지레를 해야지
너희 신랑 돈 갖다 버리고 술 처먹고 기집질 하는 거나 그래가 못 살아서 이혼을 하고 안 사는 거나 그 이후부터 네가 신을 모신답시고 20년 동안 지랄 연병을 떨었는 거는 네 잘못 아이가? 응. 연할 여적저 지방을 드나들듯이 얌생 새끼처럼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누가 니한테 불릴 신이라대. 돈 신이야 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돈. 너희 신랑도 돈. 니도 돈. 진짜로 저 아들 자손은 성격 자체가 얌전하고 싹싹하고 연삭하고 청기가 똑똑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범절이 있고 어쩌다 너희들 속에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사람답게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청춘이 아깝고 불쌍하다. 어? 저 새끼를 보자니 최씨 가정에서 너마저 쳐버리면 부모 없는 새끼 고아될까봐 꾹꾹 눌려놓고 참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르고 아바이는 아바이대로 나가서 지랄 난당을 하고 엄마이는 엄마이대로 사실은 그렇다. 영적 예찰을 하러 갈 때만 해도 문제가 무엇인지 맥만 탁 잡지 구판에 딱 서면은 칼라판처럼 다 보인다. 어? 그렇게 너희 신랑 원망하고 살았으면서도 네가 남자 없이 살아봤나? 돈 없이 살아봤나? 사주팔자에 너를 보면 친정열애에 모친열애에 누가 시집가가 네 같은 딸을 놓으라 그랬노? 스님이 되든가 중이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새끼는 있는 대로 까놓고 너희 애미가 서방덕 없는 년이 자식덕은 있겠나? 애초부터 잘못 잠궈진 단추인데 엄마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기일을 해서 열심히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너가 왜 빌고 있나? 안 빌고 있어. 너희 자식들이 안 되는 거는 자명지사 아이가? 니도 열심히 물 떠놓고 빌어라 했지 누가 니 보고 불리라 했노? 비는 거하고 불리는 거하고 구분도 못하나? 저 아들 자손 최씨 가정에 명부전하고 복부전하고 명이어가고 복이어가자고 엄마 보고 빌어라 했지 엄마 보고 불리자 했나? 왜 이제서야 날 부르고 날 찾는데 이유가 뭐냐고? 시간 많아 이정성도 아니고 돈 많아 이정성도 아니고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돈이 있니 없니 없어서 못하니 있어서 못하니 속아서 못하니 혹시 아나 돈 주고 신을 사도 100번을 사면 신이 올란가 이 씨발 해보지도 않아 놓고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했다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아 놓고는 있는 욕 없는 욕 앉아서 20년 동안 처하고 앉았다.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나? 엄마야 죽여주리. 죽여서 네 무릎하게 머리 베고 앉아가 물 떠먹이고 한번 빌어볼려? 오늘날에 들었으니 우리 최씨 군자 정말로 똑똑하고 영악한 아이였다. 저 아이를 저렇게 바보로 만들어 놨을 때는 최씨 가정에서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너의 배를 빌려서 씨를 준 게 억울하고 오씨 가정 할 말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니한테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외가 곁뿌리로 가지고 너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면 니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네가 아들이 쪽도 못 쓰면 니 같으면 눈 안 뒤집어지냐고. 다 치워. 씨발 부리지도 못하는 거 안고 끼고 밤송이 가랑지 하나 끼고 걷도 못하고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도 찔리고 조금만 움직이도 표적받고 조금만 움직이도 직위를 받으니 두렵고 무섭지. 누가 너를 목을 잡아 평생토록 이렇게 하는지 원앙 상사되고 조상이 청춘에 급살로 갖는 최씨 가정 삼촌짜면 삼촌짜 형제짜면 형제짜 너희 시아버지 형제짜 말이다. 시댁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너희 친정열애에도 청춘에 갖는 친정은 예 외가 있어요. 그래 외삼촌이 됐든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예. 이 가정 명당에 예. 신의 포문은 열어지지도 않고 조상에서 이렇게 들출날출을 하고 조상의 대감에서 업양으로
업대감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학업으로 열어주던 대감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사람만 있지 어떻게 누려볼 그게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 들어왔던 거 조상의 영실에 걸려있는 부정이고 인간을 두고 근심을 하고 직업 앞에 가로막혀 있고 신이라 허주다 뜬기다 잡기다 이름 짓고 있는 이 전부 다 부정 영정을 한번 거들어 가봅시다. 오늘날에 이놈은 제자야. 그 다음에 그렇게 신을 받고 두 번째 신당을 모실 때 선생을 바꿀 때 여기에도 선생이 나무를 다루고 쇠를 다루고 돌을 다루고 목신에 석신에 동법이 다 났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지 절을 지었는지 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내가 어찌 알겠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지 원불 모셨을 때 아마 집을 그게 그 개조를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 저 있을 때는 아닌데 지금 계시는 그 집이 집을 이렇게 방방마다 있는 걸 방을 다 트고 예 그런 식으로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니를 신을 내리고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니가 신 갈림을 하고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아니면 하기 전에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이렇게 목신에서 또 한 번 눌려져 가지고 네가 저걸 모셔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유가 그 원인을 찾는데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 다 이 나무를 쪼개갖고 뭐 네 말 맞다라 방을 만들었든지 뭐를 만들었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또 들어온다. 돌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터에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몰라도 무당한테 신을 받았는지 법사한테 신을 받았는지 그 판단을 내면서 그 집에 법사가 중인지 스님인지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달았다 하구만. 아, 그거는 잘 정신 좀 차리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의 같이 일하는 법사님이 계셨는데요. 같이 늘 같이 일을 하시는 법사님께서 그분이 그 조면한 그 산에다가 신당을 모셨어요. 선앙당 약간 있으면서 근데 그에서 나무를 잘랐다든가 그래가지고 자른 사람이 다쳤다든가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 뭐를 나무를 갖다 놨든 돌을 갖다 놨든 석탑을 만들었든 그거를 뭐 절을 만들었든 선생들이 그때 목신의 주당에 동법을 달고 다니면서 니한테 신꽃을 해댔었다. 그러니 아까 내가 너희 신랑이 뭐라대 목신 동법이 걸리니까 인동법이 걸리니까 집에 못 앉아있고 어째대대 나간다 그랬지. 그러면 니도 이 목신의 동법에 걸린 선생님들이 신을 모셔놨는데 니가 이걸 모시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어째야 되노. 내모셨잖아.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내모셨잖아. 그랬는데 또 너희 신랑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또 네가 신을 모신 것처럼 또 신을 또 안고 들어왔겠지. 그러니 둘 다가 신랑은 네가 신랑이 뭐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지를 몰랐고 그게 목신의 동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자 너한테는 이 신선생들이 인동법으로 이렇게 다 걸려 있으니 신을 모셨다가 내림을 받았다가 내 모셨다가 그때가 그 신엄마나 신아버지 그 다음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전부 다 선왕이고 나무고 법당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목신의 동토가 다 일어나서 네가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채시 과정에 조부 할아버지 자가 노중에 객사고원으로 돌아가시면서 바깥에 나무를 달았는지 그게 보이고 그 다음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 바깥에 있는 나무를 건드렸는지 집 안에 있는 나무를 건드렸는지 나무가 계속 나무를 다루는 게 보이니 이 목신이 목을 탁 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탁 이렇게 목 잡혔다고. 목이 잡히니까 먹을 게 있나? 말할 권리가 있나? 사람 같으면 목 잡혀가 있다고. 네가 이 목 잡힌 게 지금 20년 동안 신이다 아니다 신이다 아니다 하면서 끌고 오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고 원망스럽다고.
네, 너무 억울해.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최씨 가정의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 한번 풀어달라는데 내 이 목신에 동터가 걸려서 내가 노중에 객사고운으로 죽고 보니 손부 내 선부야 한번 풀어달라 했지. 누가 이렇게 멀리 가자 했나.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아답답고 응? 우리 집안이 번성하지도 않고 뭐 외줄로 내려오고 독자로 내려오고 그런 집 같았으면 부리가 셌겠지만 우리도 먹고 살 게 많았던 집이었다. 할머니들이 다 산밭 물반에 가서 빌고 떡실을 해놓고 빌고 촬은 날 빌고 장독 때 옹쿠리에 네. 앉아서 빌고 조항 빌고 성주 빌던 우리 가정이다. 예. 근데 너가 아버님 때 내려오면서부터 그 줄이 내가 죽고부터 그 줄이 다 끊어져가 너가 아버님 때도 그 줄이 끊어지고 너가 신랑이 정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너가 처음에 이런 가정이 시끄럽고 신랑이 시끄러웠을 때는 내려오던 칠성줄을 잘 판단내고 목신의 동법 동티를 잘 걷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러니 이 목신동법에 걸리니까 신당이 어찌됐건 나무다 이가 그 나무를 안고 20년 동안 들고 다닌다. 그 목신의 동법 동티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고 그 원인을 찾아내 줬으니 네가 다시 신을 한다 해도 저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거기에 있는 기물들의 기탁은 전부 다 목신의 동법 동티가 다 났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여기 상문 났다. 2-3년 전에 상문이 났다고. 사무원! 2-3년이 아니고 작년에 그래 2-3년 안에 네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렇게 상문에 진상문에 북상문에 신을 모셔놓고 제자가 상문이 이렇게 났다고. 첫째로는 딴 거 없다 목신의 동법 동태 상문 주당 사자가 벌써 니한테 들어와서 먹자 쓰자 가자 벌써 혼이 나다리로 다 떠가지고 내가 한잔 먹고 길거리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남자하고 같이 있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 어? 그리고 네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 술을 먹어. 네가 니도 네가 느껴. 어? 먹다 보면 네가 먹는 건지 내 술이든 남의 술이든 끝장을 봐야 돼. 누가 그런데 술 마실 때 누가 건드리면 더 화가 나고 못 먹게 하면 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상문의 주당에 아유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가자. 아이 여보소. 예. 선문사자 내가 되고 예. 아이고 노중에 객사사자 내가 되고 뭐 신당이고 지랄이고 나는 모르겠다. 어찌됐든 나는 먹고. 아이고 야 술 한잔 먹고 네가 내가 됐는지 내가 네가 됐는지 아나. 너 중에 객사고 원이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말배여 굶은 때감이라면서 왜 나를 내가 공부를 못 해가 그런 게 아니면 도를 못 닦아가 그런 게 나를 좀 가르쳐줘서. 아베요 오늘 제자가 한잔 묵게요. 아베요 내가 곧 봉인을 해제해가 할아버지한테 술 한잔 얹어놓고 우리 좋은 날 띵까띵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창부타령 한 가보자. 좋다. 이런 음악만 들으면 좋다. 나 우리가 그래가 구슬 돈이 없어가 못하면 국악 한 마당이라도 열심히 본다 아닙니까? 소리하고 맞잖아. 너무 찔렀나? 국악 한마당에 가수고 할배들이 나왔어. 와 맞잖아. 소리 그대로 한다고 벅에 있다가도 뛰어와가지고
소리 커다랗게 해놓고 헐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어허 이러면 막 여기 있는 간이 막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 글문 할배가 막 아이가 경아 어떻게 아셨어? 너희 집에 CCTV 달아놨다 이거. 우리는 많이 소리에 오간 조부 할아버지 있죠. 최씨 가정의 조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오시 명당의 조시 저기 조부 할아버지. 우리가 아마 조상 대감되고 우리가 글문 짜고 우리가 말문 짜고 우리는 다 막걸리 한 잔에 막 저 음악 소리 하나가 있으면 다 풀린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 그래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상문이 나면서 너희 집에 상문이 나면서 이렇게 노중에 객사 사자가 조부 할아버지 아까 객사일 때 이제 거기 동티동법에 이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자도 술이 한 잔 됐다. 그래갖고 너 술 먹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제일 먼저 이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만들고 이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필요 없다. 언니 꽃피가지고 이래가 술 먹고 물에 들어가라 소리 들리면 물에 들어가고 뛰어내려라 하면 뛰어내리고 사람들이 사고사가 그래서 난다고. 근데 니기에는 자꾸 한잔 묵자 소리가 들리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 사자가 등청을 하니까. 그래서 사자 상문을 잠시라도 막아주고 닦아주고 묶어둘 터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그렇다. 남들이 처음에 네가 원벌을 모시기 전에는 삼불만 모셔도 배부르고 대신 할머니만 모셔도 배부르고 장군 할아버지만 모셔도 배부른데 항상 지금 삼불하고 대신 할머니하고 그 다음 장군 할아버지가 있는데 항상 네 마음에 불사할매 그게 마음에 걸렸다. 예, 맞습니다. 그 세 개를 다 모셔놔도 마음에 안 들었다 솔직히. 그래 꽃갈슨 하얀 옷 입고 있는 세준 불사 삼신 불사 용궁 불사 불사 할매 세준 할매 그래 그 줄이 누구한테 오냐 개우생이 나는 우리 최씨 군자한테 명불사 복불사로 들어오는데 이걸 제껴놓고 저렇게 해놓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했다. 너는 그냥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 군자 조항에 뜨든 어디든 뜨든 떠서라도 빌어주고 나면 그 아이가 점점 열릴 거고 야가 신의 가물이 이렇게 있으니 그렇게 신당이라 이름을 짓고 목매어가 칠성당에 메어놓고 있으면 이 아들이 안 된다. 각기 신명이다 보니 그래서 그 신당은 없애고 엄마의 안으로는 업양대감으로 돈 벌어보자 꽃과 같이 그래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용신의 합의 보고 용신의 물끄렁에서 들어서서 어떤 데는 네가 하는 짓이 술 먹고 하는 짓이 꼭 사자만 있고 조상만 있는 게 아니다. 물도깨비 물도깨비 물두꺼비가 있어서 네가 좀 둔하다 느리다 말은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이라 하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애가 천천히 이렇게 간다고 술을 먹어도 다 우리처럼 봐라 마시라 으샤 원샤 막 이렇게 안 한다고 조용히 꿀떡꿀떡 그래 맛있을 수가 없다. 그래 그게 꼭 귀신이야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 몸주에서 오시가정 중국줄에 이북줄에서 물두꺼비 물도깨비 물두꺼비 엄마한테 업양으로 와서 몸주 대감 할아버지가 됐고 그래 엄마한테 동자도 있고 선녀도 있다고 도와주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일어 받쳐주려고 괜찮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뚜벅이처럼 또 가자. 네. 오늘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엄마 먹을록 입을록은 줬는데 2년 전 저거를 딱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부터는 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뭣도 몰랐기 때문에 뭘 모셔놨어도 네 하우자분들에 있어도 그래도 밥은 먹이 살리다. 네. 지금 죽도밥도 못 먹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꾸능에서 안꾸능에서 네. 물도깨비, 네. 물동자, 네. 용궁동자 그래 너희 몸주 대감 할아버지
같이 이래 동참을 해서 제수길 문을 열어줄 터이니, 아이고, 우리는 물만 한 그릇 뜨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향도 피우지 말고. 왜? 거북이가 술 먹나? 두꺼비가 술 먹나? 술은 네 입을 통해서 먹으면 되고. 물 한 그릇에 오면서 최씨 가정에 세준 불사 할머니, 삼신 할머니, 저 물 끝에 앉아서 니한테 총기 주고 명기 주고, 원래 처음에 안 모실 때처럼 맑고 깨끗하게 물만 한 그릇 뜨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다시 한 번 더 닦아주고 신의 가물에서 걷어주고, 너는 너의 몸주에서 업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열어줄 것이고, 돈 업으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내 이만큼 흘러주고 닦아줄 터이니. 엄마 안녕. 아, 저거 팔도에 쪽팔리게 진짜. 우리 엄마도 한가워 하는데 쪽팔리는 거 없으시라는데. 저 오선녀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최씨 가정에 저 아빠의 선녀하고는 우리가 합의가 없고. 네. 제가 너무 깔롱지기고 지잘난 척해갖고 우린 싫다. 근데 나는 오선녀고요. 할아버지 밑에 엄마야 이북질로 중국으로 오시는 사시나 대감 할아버지 밑에 따라오는 선녀, 물선녀, 물애기씨. 오늘날에 들어서서 우리 오빠야, 오빠야한테 오는 할머니 밑에 오는 선녀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가 합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빠야하고 엄마하고 합의가 좋다. 이 오빠야도 아빠야 잘 안 본다. 미워한다. 그래. 엄마는 남들은 다 몰라도 불사 할머니 엄마한테 안 모시는 거 답답한 거 내가 생각하게 해줬고, 남의 집에, 남의 제자 집에 가면 동자선녀 애기들 있을 때 진짜 나는 솔직히 내 없었잖아. 안 모셨잖아. 이번에 모시면서 동자 애기, 선녀 애기 원본 하나씩 해줬잖아. 그건 내 모습 아니거든. 그래, 엄마 네가 초이스 했잖아. 아니 그냥 커서 구해주는 대로 했잖아. 그래, 내 모습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와서 화색 주고 예쁘게 해주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엄마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열어주고, 엉아야 걱정하는 거 내 이번에 닦아주러 왔다고. 그래서 엄마, 우리는 불리는 제자가 아니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꽃과 같이 돈 많이 벌어서 이런 할머니 모셔놓고 띵까 돈 벌어주자고 왔고. 그리고 엄마의 집에 할머니, 친정엄마, 할머니 원래 공양주로 살아야 되는 사두팔자고, 할머니가 어디 가서 많이 닦았으면 엄마야 네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그 최씨 가정에는 조상갈이 잘해줬으면 됐고. 그래서 엄마야 네가 그렇게 빌었으면 엉아야가 나라 이름 크게 걸었지. 이게 뭐냐고 씨파. 그게 짜증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게요.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엄마가 맨날 찍어 바르고 그리고. 화장 안 하면 안 나가잖아. 솔직히 이 말만한 덩치에 얼마나 또 움직일 때 이래갖고 움직인다고 살라. 맞잖아 경아. 옷도, 아유 요즘에 우리 엄마가 좀 늙어가지고 이런 시쭈그리한 색깔의 바지 입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쟁이였는데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총기 주고 명기 주고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있어서 엄마의 니를 이만큼 지켰다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그래서 엄마가 말할 때마다 꽃 향내 나고, 엄마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사람들 순하게 말 잘 듣게 해주고. 엉아야 앞으로 됐든 저렇게 됐든 올 한 해 신축년에 9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놈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엉아야가 이름 날리고 오빠야가 해주려고 왔고, 엄마는 몸 안 아프게 수전수전마다 혈기마다 다 막혀있고 원래 건강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 아야지 앉으면서 아야, 서면서 아야, 잠도 잘 잤는데 요새는 잠도 못 잔다. 그래서 오늘은 다 닦아주려고 왔고, 내가 뒤에서 할아버지하고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100일 지나고부터 맑게 깨끗하게 물만 한 그릇 뜨면은 그 어떤 신이라도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와서 안잠지점하고 출라왕래하면서 엄마 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오장육부 육체마다 혈기마다 잘 때마다 열어주고. 엄마 예감 속으로, 직감 속으로, 아 이게 이래 되구나, 아 그렇구나, 꿈에 손목 탁 주고. 그리고 이 신당 치우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 치울 거거든. 내일 모레.
근데 이 100일 동안에 가면서 발로 찬다고 아들하고 아들내미하고 말썽도 줄 거고 돈 때문에 시비 환란도 한번 있을 거고 엄마가 자다가 놀랄 일이 있을 거고 사자도 한번 보여줄 거고 안 된다고 절대로 글문 도사라고 이거 치우지 말라고 하는 일도 있을 거다. 누구? 허주. 이때까지 엄마가 물 주고 밥 주고 했다. 허주. 그러니 조상 갈 자 조상 가고 시향 갈 자 시향 가고 오늘은 다시 한번 대해서 엄마 영악하고 맑고 깨끗하게 해서 어야 지키는 명불사고 복불사 굿이 분명하니까 미련 두지 마. 미련 두지 말고 엄마 헐헐 놔라.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벌고 사랑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엄마 술은 조금 줄이다. 정신술 있게끔만 먹어다. 안 그러면 엄마가 이곳 해놓고 계속 정신술 있게 술 먹으면 엉아야 차 버릴 거다. 내가 좀 취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실수하겠는데 딱 생각하면 산녀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하고 이겨내라. 베개만 이겨내고 나면 괜찮단다. 아 이제 살 것 같아. 우리 집에 살 것 같아. 아 바보 축개 같은 우리 엄마 곰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엄마 지켜주라고 여기 할머니가 열어줘가지고 엄마 그래 나 때문에 피부 좋고 예쁜 줄 알아. 사람들한테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살았잖아. 요즘에는 이게 뭐야 이게 흰머리가 쑥쑥 나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막혀있는 문이야. 천왕문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거 맑고 깨끗하게 첫 번째로는 명불사 복불사로 열어주고 이 가정 명당에 어찌됐건 간에 저거 다 처단하고 회향을 시키고 묶어서 결계를 쳐서 엄마는 그거 안 모시고 엉아이 때문에 물만 한 그릇 떠도 엄마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먹고 뜻먹고 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귀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엄마 하고자 하는 직업으로 업양으로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정할게요. 네, 처음부터 이 신굿을 할 때 입함이 열리지 않았고 어찌 보면은 동법동티의 목신에 이게 이제 살을 맞아서 그런데 시조부 때부터 이 살을 맞으면서 목신에 동법동티의 티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아버지 때 내려오고 본인이 이제 신랑하고 헤어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친정여래 쪽에는 신을 모시고 있었던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주력줄 때문에 친정여래로 제일 먼저 모셨고 근데 제자가 뭐 말문이 떨어진다든지 뭐 어떤 손님을 본다든지 구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모시고 있다가 또 3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고 또 4년에 한 번씩 선생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가 이 신당을 모시고 있으면서 상문도 나고 그 다음에 목신의 동법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아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길문이 열리지 않아서 운이 따라주지 않는 형국이고 본인이 2-3년 전부터 저 신에 진짜로 갈림을 새로 하고 원부를 모시면서부터 정신이 없고 상문에 목신에 동법동티가 다 났기 때문에 이 선왕에서 치고 들어오는 목신 때문에 더더욱이 좀 몸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큰 벌전 없이 조상의 가리를 하고 목신에 동법하고 사자의 동법을 좀 노중에 객사고원을 좀 물리고 나면 제자가 몸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모시고 싶었던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이 습을 이제 이번에 잘라줌으로써 바깥으로 내모시고 회향을 시키고 천도를 시키고 태송을 시키면서 제자가 이제 편안하게 직업군으로 돈을 벌고 영업으로 갈 수 있고 아들내미는 옥수발언에서 용신의 합의를 봐서 건강하고 식록을 주고 제수길문을 열어주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솔루션을 했습니다. 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당을 모시고 20년 동안 있어도 집안에 크게 우환이 없었고 미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나 급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랑이나 자기나 아들이 갖고 있던 이 업을 다시 한번 놀려서 업선녀가 앞을 서고 그런 무랑대복으로 무할머니 무례기씨들을 합수시켜서 용신의 동법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물거북이 물업향으로 물 한 그릇 뜨고 이제 청수 발언해서 첫 번째는 건강 그 다음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이 무랑대복의 업을 받아서 이 가정을 편안하게 인업으로 물길 따라 인연 따라 직업 따라 돈을 벌 수 있게끔 우리가 기운을 열어서 이 사례자가 직업군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열어준 겁니다. 생각보다 시원해요.
그냥 생각, 솔루션 하기 전에는 생각만 할 때는 서운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루션을 하고, 또 선생님 그 말씀 하실 때, 아까 지금 일하시면서 공수 주셨을 때, 너무 시원했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리 크게 할 말은 없고,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맞는데 저도 아직과 제 고집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는데 혹시 아닌가 하면서도 아니야 맞을 거야. 신뢰 같은 그게 아까 잠깐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던 그거 신뢰 같은 그거 하나만 믿고 그거에 의지해가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고집 아니가 인간 마음 아니가라는 말이 딱 맞아요. 다른 분들은 내가 어떻다 말을 못 하겠고요.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다 치우고 정말 처음에 이 신청할 때도 어떤 결정이 나든 라고 말을 했지만 치우라 하면 더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아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서운함은 없었어요. 그게 이상할 정도로 PD 선생님이랑 조윤희 선생님이랑 악사 선생님이랑 제자 선생님들이랑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